저는 N잡너라고도 요새는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.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있고요. 청소년 교육도 하고 있고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청년 기획자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빈집 상영관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만들었었는데요. 청년들이 꿈꾸는 것들은 청년들이 기획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체로 시작을 했었는데요. 3.1절 100주년 기념으로 또 시민 프로젝트로 했었고요. 8.15 광복절 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플래시몹을 또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. 처음에는 지역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었어요. 우리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까, 본인들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단 명예나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아닌데 좋은 추억과 좋은 기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에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억이 남고 행복했던 것 같고,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또 프로젝트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게 가장 큰 것 같고요.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짧게 홍보기도 하지만 10월 10일 날 저희 필그림 중창단이라는 곳이 이제 10주년 콘서트를 해요. 근데 어느 단체들이 10년 동안 마음을 맞춰서 노래를 한다라는 것, 그리고 계속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고, 얼마 전에 또 페이스북에 제가 일할 공간을 찾는다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락 오셔서 몸만 알아 와서 여기서 너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기획하고 꿈꾼 다음에 응원하겠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사무실 아닌 사무실들이 여러 지역에 생긴 것 같아요. 그런 지역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함께 꿈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포에는 일자리도 많이 없다고 하고 또 그 일자리들이 다양하지 않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. 그것들을 우리가 끌어오고 가져오는 것보다 우리들이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없는 일자리고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먼저 배우고 교육하고 또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얻어갈 수 있는 또 직업의 노하우들이 있지 않을까, 그래서 그것들이 또 도전할 수 있는 곳이 전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 전남에서 청년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기획한다는 거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시대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내가 가지고 있는,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서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. 참여하셨으면 좋겠고,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빈집 상영관이나 저를 통해서 같이 꿈꿀 수 있고 또 실현시킬 수 있으니까요. 꿈꾸는 것들을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면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. (목소리) 네, 제가 생각하는 18번. 이 노래 자체가 이태리 나폴리에서 나온 노래인데요. 똑같아요. 케이블카가 있는데 화산에 케이블카를 지어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많이 타지 못했어요. 근데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서 불러가지고 굉장히 케이블카가 흥행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기도 했었는데요. 제가 살고 있는 또 목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면 제 일도 늘어나고 목포의 지역 상권이나 소비들도 살아나고 또 목포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,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푸니푸니 푸니콜라, 케이블카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같이